재단에 또 세우십니까? 저는 여기서 계속 방송을 하다가 우리 김상무님이 여러분들을 모시고 와서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신 것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한데, 아멘. 이렇게 훌륭한 장로님이, 기독교계의 스타 장로님이 오셔서 귀한 메시지 주신 것도 감사한데, 감사할 것밖에 없네요. LA에서 오시고, 뭐 어디서 오시고, 어디서 오시고, 처음 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잔치에 제가 동참하고 심부름하게 돼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이 기독교 교육방송국과 또 우리 김동철 장모님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으시고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신 거 너무 감사드려요. 아멘. 우리 방송국과 우리 장모님의 하시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에 주님의 형통함이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수고한 대로 우리 주님은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손길에 주님의 풍요를 주실 것을 믿으십시다. 아멘. 저는 우리 방송국의 캐치프레이드를, 표를 이렇게 정했습니다. 오늘은 한국을, 내일은 세계로 우리 나갑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현수막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는 우리가 그동안 정부가 뒤집어지고 좌파 정부가 서고 또 다시 뒤집어져서 우파 정부가 들어와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 주님께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게 하시면서 전국에서 제가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울었더니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하나님이 기적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제주도 갔다가 지난 금요일날 돌아왔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3시경, 금요일 새벽 3시경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엄청난 분들이 저에게 뛰러 몰려오는데 사람 셀 수가 없어요. 머리 하나가 사람이, 머리가 주먹만하게 보여요. 엄청난 무리들이 몰려오시기 때문에, 이야, 우리 김 장로님이, 우리 대표의 장로님이 되셔가지고는 우리 방송을 이끌어 가실려나 보다. 우리 방송에 부자 되게 만들어 주실려나 보다. 저는 뭐 별로 심은 거 없어요. 그냥 이 성전세 내드린 것밖에 없는데 이게 웬 축복입니까? 이 귀하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셔서 축복 기도해 주신 거고 감사하고, 우리 한국의 스타 장모님 오셔서 이렇게 사랑의 메시지 주신 거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들 가정에 만사 형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오신 것은 보통 일로 오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강력하게 보내셔서 에리서까지 날라오셨네요. 사랑하는 분들이 이렇게 선배님들이 오셔서 경례해 주시고, 제가 경례를 받는데 경례사가 뭡니까 이거? 저는 경례를 받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자님들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의 가정에 망사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